원적산에 가려고 영원사 주차장에 있거든요. 이 분위기 완전히 가을 분위기예요. 천덕봉까지 4.2km. 2시간 올라가야 될 것 같아.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 내일도 좋고. 아, 하늘이 구름이 너무 좋고. 완전히 가을이네, 가을. 바람이 그냥 확 달라졌어요. 그냥 얼마나 선선한지 몰라요. 아, 주말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보실래요? 한번 구름이 얼마나 좋은가? 아, 완전히 가을이에요. 분위기가 그냥 한 2주 전하고 지금하고 하늘과 땅 사이네.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가을 분위기로 너무 좋습니다. 날씨가
가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천덕봉에서 비박해야죠. 야, 능선도 예술이네. 야, 이럴 수가. 정말 멋진 곳이네. 세상에나. 능선이 아주 예술이구만, 예술이야. 아, 원적봉도 조망이 상당히 좋은데 천덕봉으로 가야 될 것 같네. 여기서 한 900m 정도 더 가네. 이야. 정말 조망이 예술입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능선이 아주 예술입니다. 가을 초입인데도 억새가 많이 풀어졌어요. 많이 피었어요, 지금. 아직 덜 핀 것도 있는데, 너무 많이 피어가지고 다 이렇게 꽃이 풀어진 것도 있거든요. 이야, 이제 가을 분위기 아주 물씬 납니다. 원적사람도 처음 와보는데, 아, 너무 멋집니다. 바람이 살살 불어지니까 시원하고 더 좋네요. 아주 너무 좋습니다. 아주. 천덕봉이 보입니다. 저 앞에 정상이 천덕봉이거든요. 아, 너무 멋집니다. 구름도 멋지고. 억새가 하청이에요. 9월 하순인데 억새가 아주 예쁘게 폈습니다. 이야. 세상에나, 이렇게 멋있어. 억새가. 너무 멋지죠? 억새가? 와, 세상에. 야. 억새가 너무 멋집니다. 야. 이럴 수가. 야. 한 10월 초쯤 되면은 억새가 너무 펴가지고 좀 보기가 그럴 것 같아. 지금이 딱인 것 같아. 너무 멋져. 야, 예술입니다. 아주 그냥. 야. 아, 손잡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네. 무슨 말을? 아까 뭘 불러하냐고.
또 뭔 일이래 이게 또. 지금 새벽 4시인데 밤새들이 바람이 불도 막 이렇게 비가 오네요. 밤새 뜻하지 않게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바람도 심하게 불고 그래가지고 운해가 한쪽 방향으로 쏠렸어요. 이쪽은 운해가 없는 상태입니다. 아우 밤새 그냥 비가 와가지고 그러게요. 아우 저녁에 일몰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아 근데 밤중에 그냥 갑자기 그냥 바람이 불고 막 비가 와가지고 아침까지 저도 좋아하고 사는데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운에 상당히 좋은 날인데 전부 바람이 저쪽으로 가가지고 아, 딱 날렸구나. 어, 지금 저 멀리 온 거야 이게. 쉬었다 가겠습니다. 원적산도 만만하지가 않네요. 640코지인데 쉬운 코스는 아닙니다. 능선이 상당히 아름다워요. 근데 억새가 시기적으로 빨리 입힌 것 같네요. 그래가지고 9월 다음 주까지는 괜찮은데 9월 하순 정도 가면은 옥사가 너무 많이 필 것 같아요.
10월철 넘어 늦을 것 같고 이미 머리를 다 퍼 헤쳤어요. 야, 비 소식이 없었는데 밤새 비가 내려가지고 어휴. 아주 경치가 조망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원적산 원적보다 조망이 천덕봉보다 조망은 원적봉이 더 좋은 것 같네요. 천덕봉은 그 잔목들이 많아가지고 산 고지는 높은데 잔목들이 많아가지고 그 시야가 잘 안 보여요. 원적봉은 사방팔방 다 튀어가지고 좋네. 지금 11시가 넘었거든요. 11시 좀 넘었는데 너무 늦은 시간에 운해가 여수 쪽에서 흘러와가지고 이미 다 그냥 공중에 뜬 상태예요. 그래서 좋은 사진이 안 나오네. 인증샷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운해가 다 퍼졌어요. 기온이 상승을 해가지고 너무 늦은 시간에 그 운해가 끼는 바람에 다 그냥 공중으로 다 풀어 헤쳐버려가지고 좋은 사진은 안 나옵니다. 그냥 인증샷만 찍도록 하겠습니다.